첫 번째 경기는 즐거운 경기다. 경기도에는 다양한 체험과 놀거리가 가득하다. 요즘 인기가 많은 달고나를 직접 만들 수도 있고 난이도 최상인 우선 모양에 도전할 수도 있다. 원하는 모양을 선택해 달고나 체험을 즐겨보자. 참고로 실패하고 먹는 달고나는 더 맛있다. 또 경기도에서는 다양한 추억의 노래를 즐길 수 있는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불렁새, 땅따먹기 등 다양한 추억의 놀이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으며 전통놀이 체험까지 가능한 이곳은 놀거리가 풍부한 즐거운 경기다. 다음 경기는 역사 경기다. 경기도의 역사는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으며 우리의 삶과 함께 공존한다. 특히나 조선시대에 세워진 수원화성은 자연스럽게 조성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며 경기도의 일상과 맞닿아 더욱 빛을 발한다. 수원화성은 행궁열차를 타고 성곽을 돌며 구석구석 관람을 할 수 있고 행궁열기구에 탑승해 수원화성의 거리를 한눈에 담을 수도 있다. 그리고 밤거리를 걸을 때면 역사 속 장면들이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하고 경기도의 역사는 살아 움직인다. 마지막 경기는 아름다운 경기다. 경기도에는 자연환경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는데 자연을 느끼며 여유롭게 산책하거나 경기도의 아름다운 생태환경을 느끼기 좋다. 꽃이 피는 계절엔 사랑하는 친구, 연인, 가족과 함께하기 좋은 다양한 테마의 공원들이 잘 조성되어 있어 사랑하는 사람과 의미 있는 장소가 되어준다. 경기도에는 문화, 자연, 생태환경 등을 이용한 아름답고 멋진 관광시설이 넘쳐나니 다채로운 매력의 경기도를 느껴보자. 구석구석 경기도를 즐기다.